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의 봄 풍경을 사진으로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잘 가꿔진 관상수의 꽃나무들이 멋지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봄이면 이곳은 그야말로 꽃대거리 될것 같네요. 상공에서 둘러보니 덕산 온천으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수덕사를 품고 있는 덕풍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덕산 온천으로 향하는 도로 끝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과 원효봉인데요. 굽이굽이 이어진 명산들이 현 토지의 뒤편까지 연결됩니다. 온화하게 뻗어내린 산자락 아래 한채한채 늘어난 전원주택들로 자연스레 전원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이제 막 시작된 겨울로 풍경은 쓸쓸합니다. 휴식 공간인 농막과 작물을 심은 밭자리와 메타 세콰이어와 반송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선명하네요. 이상에서 자세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차량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면사무소와 덕산온천, 보보상촌, 수덕사, 윤봉길 의사 생가와 기념관인 충의사 등 관광지는 모두 차량 12분 내외 접근 가능하며 중구도학교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시간 30분 내외 접근할 만한데 해미 톨게이트는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가까이 가볼까요? 줄지어 심어진 메타 세콰이어와 반송이 보입니다.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이곳은 공간이 여유로운데요. 구규지입니다. 잠깐씩 차를 세워두기 좋을 것입니다. 길과 경계에 정원석 쌓기로 낮은 석축을 쌓고 석축 사이사이에 향나무와 키 작은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단풍나무는 잎을 떨구기 전 막바지 붉은 빛을 품어냅니다. 뒤편의 이웃과 통하는 길은 시멘트 포장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작은 소나무와 키 작은 관상수가 어울려 서 있습니다. 이 계절이 아닐 때는 더욱 멋지고 예쁜 모습일 테지요. 토지 마당으로 들어서니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어울려 종류 다양한 나무들이 숲을 이룹니다. 키큰 나무 아래는 평상을 놓아 여름의 그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굽은 나무도 쭉 뻗어 자란 나무도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줄지어 서 있는 반송 옆길을 따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잎을 다 떨고 종류를 알수 없지만 각종 유실수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통하는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네요. 개방감 있는 정원 느낌입니다. 농막 옆에 관정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놓여있는 너럭바위는 자연스럽게 평상도 되고 의자도 될 것입니다. 텃밭의 배추와 쪽파는 올겨울 김장용이겠지요. 농막 뒤쪽의 작은 연못은 지금은 조금 쓸쓸한 풍경입니다만 다른 계절에는 자신의 자태를 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농막으로 다가가 볼까요? 농막 주변에서 둘러보는 풍경도 좋습니다. 데크도 널찍하게 잘 깔아놓고 데크 지붕에 등나무도 올렸습니다. 뒤편은 작은 창고도 있네요. 농막 안은 모두 편백으로 둘렀습니다. 공간도 꽤 넓네요. 안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도 좋습니다. 전면 창 기준 남동향으로 해가 깊이 들어오니 커튼은 필수라네요. 제법 넓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전 이런 색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전면 창뿐 아니라 사방의 모든 창을 통해 보이는 밖의 풍경이 아기자기 예쁜 모습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풍경입니다. 화장실도 좁지 않군요. 역시 천장과 벽 모두 편백입니다. 농막은 두 필지에 걸쳐 있는데 만일 문제가 된다면 멸실해 준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을 제대로 보여드리며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 보여드리려고 해도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군요. 좀 더 멋진 모습을 속속들이 보고 싶다면 직접 찾아주시길 권합니다. 과야산 줄기 뒷산 아래 자리한 이 토지는 전체 면적 3,414제곱미터, 약 1,033평, 생산관리지역 두 필지로 지목 다 2,493제곱미터, 약 754평, 임야 21제곱미터, 약 279평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여러 관광지가 포진해 있으면서도 적당히 거리가 있어 조용한 생활이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57만원, 전체 금액 5억 8,880만원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새로 갖춰도 좋겠지만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멋진 공간입니다. 근거리에 관광지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조용한 휴식처도 필요한 분에게 멋진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